익스엔 조카, 철축 소년 차균의 조카 바보 빙구미 키우키유. 익스엔 조카, 철축 소년 차균의 조카 바보 빙구미 키우키유. 무대 위에서는 뱀파이어, 지킬앤 하이드, 누예, 안드로이드 등등. 다양한 컨셉으로 터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및 일상적인 모습에서는 소소하고 다정하고 심지어 빙구스러운 매력까지도 가득한 남자 아이돌 그룹 빅스. 빅스의 라비가 여동생 덕후로 소문나 있고 홍빈이가 박효신 덕후. 그리고 빅스의 리더 N은 조카 덕후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키우키유. 처음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뱀파이어 렌즈 보고 얘네들 뭐니 너무 놀라서 덕통사고 당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고 보니 빅스도 2012년 데뷔한 지 언 4년차. 가장 최근의 앨범 하데스가 이번 여름 8월 릴리즈 되었었죠. 무대의 입모습과 사뭇 다른 찻담돈. 여튼 빅스 리더 엔차하견은 소문한 조카 덕후인데요. 90년생 올해로 26세인데 벌써 조카가. 알고 보니 형이 76년생, 큰 누나 78년생, 작은 누나 86년생. 4남매의 막내였네요. 하견이가 히읗히읗 나이 더울도 장난 아니고. N 부모님 금슬이 엄청 좋으셨나봄. 창원 토월고, 건대부고, 경일고, 부산예고 등등. 전학을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술을 배우러 일본 고베로 유학까지 다녀왔던 차학연. 그래서인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조카들을 너무 이뻐해주더라고요. 이 아이는 빅스N의 큰 조카 차보훈군이라고 하는데요. 집안 유전자인지 벌써 잘생김이 묻어나고 눈에 쌍꺼풀도 있고 은근 조카도 N을 닮은 듯 키우키유. 참고로 누나 중 한 명은 일본인 남편과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성씨가 차씨인 걸 보니 아마 큰형의 아들인가 봐요. 제일 큰형의 아들이라서 조카 중에 가장 큰 듯. 이 아이는 다른 조카 이름이 빅스에서도 형 라인이고 동생들이 애교 부리면 엄청 귀여워하는데 장신 그룹 중에서 키는 작은 편이지만 리더미 형님미 뿜뿜하는 이유가 있는 듯 키우키유. 레오와 함께 차학연 애니 빅스 맏형 라인이죠. 키우. 본격 조카 바보 빙구미 보여주는 차학연 키우키우키유. 하긴 졸업 앨범 때 철쭉 소년으로 이미 빙구미는 많이 보여주었죠. 키우키유. 무대 위랑 아래가 정말 너무 달라서 갭이 큰 키읔키읔키읔. 또 다른 조카 영은이는 크리스마스 100일 전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조카들 옷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향 내려가는 듯 키읔키읔. 조카 바라보는 첫 눈웃음
심장 아프네요. 찌통 유유유. 가끔씩 차견 목격담은 거의 창원마트나 서점 이런 데더라고요. 조카들 데리고 마트 이런 데 왔다가 목격된다고.